시즌 2 혹시 불면 제로. 나름 진행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죠. 저번 불면 제로가 또 저의 아이디어였죠. 네네네. 근데 이제 시청률 폭등. 조회수가 네, 정말 좋아졌죠. 사실 불면 제로에서 이제 태어난 그것들이 많아요. 짤이 굉장히 많죠. 여러가 다 다가요. 여러가 다가요. 예, 그리고 우리 디노. 조지아. 조지아도 있었고. 최고는 또 디노였죠. 네. 아, 질렛, 미스터 질렛. 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질렛 PPL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아쉬워요. 아쉽네요. 전 오늘 테이스티 기대합니다. 테이스티요? 시즌 2 기대합니다. 전 그 편에서 테이스티를 제일 사랑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테이스티를 테이스티만큼 이길 게 없어요. 오늘이 또 쿠스형이 처음인데. 맞아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 불면 제로에 조금 뭔가 보완점이 필요한 아니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있나요? 시즌 2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네. 의견을. 뭐 똑같이 하면 진짜 안 되시죠? 진짜 안 되시죠? 바로 자고 싶어요. 눈을 긴장이 돼요. 아 너무 긴장. 찍을 때는 엄청 이렇게 막 대박 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맞아. 거의 50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400 몇십만? 그러면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로 사실 제 최애 편이 불면 제로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아 이거 뿌듯하네요. 야, 그렇게 되면 불면 제로가 시즌 2로 돌아온 게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렇죠. 네. 네. 흥행했는데도 왜 늦게 돌아왔죠? 이게 딱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죠? 시즌 2가 사실 룰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룰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룰그레이드. 이번에는 사실 세븐틴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까지 참여합니다. 아, 진짜? 스참. 그래서 침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멤버들, 하나는 스태프분들.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로요? 그래서 1라운드는 음향팀이 참여합니다. 뭐야? 와 이거 그러면 그, 아니 근데 음향 감독님이 만약에 잘 자셔가지고 네. 퇴근하시면 어떡해? 그럼 저희 마이크 떼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자 그리고 2라운드는 우리 조명팀 감독님이 참여하십니다. 와 그럼 조명이 꺼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감독님이 진짜 주무시면 이 조명 다 이제 빠지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촛불 켜고 하나요? 3라운드는 진짜 좋아. 촬영팀이 참여합니다. 그냥 카메라만 놓고 퇴근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스태프분들 막 심장 박동 뛰기는 누가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냥 들으시고 그 아,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네. 우리가 그 스태프분들 우리는 웃긴 도와줘야겠네. 네. 사실 저희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 스탠바이 하시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스태프분들 굉장히 네 그쵸.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좋아. 아니 근데 하루는 마음 좋아. 진행쇼 나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긴장감이 생기네요. 아, 네. 예. 아무래도 자리가 네, 사람한테 나는 소리가 있으면서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재밌다 진행도 급발진이야.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의 불면제로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불면 제로. 여러 가지 카트 따놓고 카트 아니 자, 두 선수는 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시작. 아, 조명 좋다. 조명 좋아. 준혁아 작업 진짜 많이 하잖아. 작업 진짜 많이 하지. 노래 개수로 따지면 이제 거의 EP 미니 앨범도 낼 수도 있어. 디노가 매일 이제 숙소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잘 새벽에도 거의 작업을 해. 아, 새벽에 잘 근데 때. 막 어떤 장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안에서 막 장파샤 포는 미로 보이게. 얼마 들려? 계속 들리니까 막 힙한 것도 들리고 막 R&B 막 들리고. 근데 조금 새벽에는 좀 덜 해주세요. 그렇더라고. 자야 되니까. 진호 여기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 아, 진짜 리스펙해. 박수.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진짜 멋있어. 박수. 디노 요즘 취미생활 생기지 않았나? 뒷머리 기르기. 야 그게 취미냐? 이게 막 물주잖아. 아 잘 자라나. 잘 자라나. 아유 잘 자라나. 발모제 바르고 막. 어제 멋있다고 했는데. 야 재밌다. 나는 그 디노가 이번에 락위주로 컴백할 때 여기 입술에 피어싱 하잖아. 그치. 다들 어때? 아, 우리 전혀 우리 뭐라 한 거 아니야. 아, 우리 뭐라 한 거야. 아, 그럼, 우리 뭐라 한 거야. 나 디노 또 나 카톡 올 거 생각하면 난 진짜 나는 말 못해. 막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막 카메라 감독
사장님도 눈치 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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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씨 진우 씨 진짜 기분 나쁘셨다. 아유 나는 못해 나는 그러면 진짜. 끝났어? 알찼어 알찼어. 야 디노야 너 꽉 채웠다 우리가. 디노야 야. 너 에피소드 부자다. 너 분량 있다. 너 부자야. 좋았어. 야 이거 조현 씨 많이 나올까? 야 공백이 없어 디노가 오면 일단 승관아 넌 기대하고. 오케이. 아 버논이 뭐하지? 버논이에 대한 걸 얘기하는 순간 진짜 너무 큰일이 나가지고. 저 순수한 눈빛 보이지? 응? 띵. 버논아 숙소 택배 100개 언제 치울 거냐? 그거는 손잡고 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창고잖아 창고. 안 씻는 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근데 버논이 발이 되게 크다. 오리발 뛴 거 아니야 오리발? 여기 뭐 프레임 있는 거 아니야 저거? 프레임 껴 있는 거 아니야? 아 발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야 진짜 크다. 뭐야 너도 나도 갈치가 와 버논이 연습생 때 얘기 없나? 이거 하나 얘기해도 돼? 머리 민 거 얘기하지 않았나? 옛날에 운 거 얘기해 버논이 운 거 옛날에 승관아. 아니 옛날에 다 같이 아침 우리 항상 한창 무용할 때 다리 찢을 때 한창 무용할 때 무용을 약간 이렇게 다 골반 피고 막 이렇게 한다 말고 호흡 주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버논이가 이렇게 하고 호흡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례가 들린 거야. 얘가 첫째가 난 거야. 뭔지? 팍치 있는데 지금 콧물이 이게 보이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버논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화장실 가고 그랬었어. 아이고 버논이 알 거야. 걔는 원래 근데 입을 벌리고 자는 거야? 응 원래 다 담은다. 아 어렵다 이제. 어 괜찮았다. 아 왜 발이 큰 오리발 꼈네. 아 어쩐지 아 오리발 꼈네. 나 처음에 뭔 얘긴가 했는데 아 신발 심신 안정하지 마. 너 시작하자마자 가야 돼. 백은야! 디노가 잡아주면은. 그치, 디노가 잡아주면 심박수 폭등이다. 근데 승관이 지금 신경 안 쓴 척 하면서 지금 쟤는 지금 턱에 힘이 아직 들어가 있어. 힘 빼고 자, 힘 빼고. 힘이 들어가 있어. 힘 빼고 편하게 자. 어, 그래. 난 승관이 톤이 좋더라. 정서넓게 만나봐! 정서넓게 만나봐! 나 진짜 톤이 너무 좋아, 진짜. 승관이가 요즘. 이제 메이저 예능 많이 나가잖아. 근데 갈 때마다 나가서 이제 그 관리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아, 아니 아프지도 않으면서. 오늘 나랑 같이 차 탔거든. 아. 근데 달리는 차 안에서 치돈을 먹고. 야, 다 이미지야, 다 이미지. 소스도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 내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 그러니까 그 치돈은 이렇게 중앙이 치즈가 이렇게 녹으면서 살짝 타여 있어. 그 사이에 소스를 샥 뿌려. 아, 먹을 줄 아네. 그걸 달리는 차 안에서 조리를 하더라고. 저번에도 어디 방송 가가지고 막 다이어트 얘기 막 하는 거야. 막 그랬잖아. 고집 뭐. 아, 저탄고지 뭐. 저탄고지 막 그 얘기 하다가 우리가 막 다음날 이제 순간 진짜 다이어트 하나 막 하고 딱 봤는데 깐풍기를 막. 야, 저탄고지는 무슨? 깐풍기. 아, 나 승관이한테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야? 승관이 형은 나한테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 이거 좀 이렇게 더 해볼까? 아. 하지 마. 머리 좀 이렇게 오늘 좀 갈라볼까? 옆에 와서 하지 마. 승관 너 인스타 하지 마.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 잘한다. 야, 우리 막내 잘한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아. 인스타만 하지 마. 야, 꼬북칠 많지 마. 아, 하지 마. 꼬북칠 많지 마. 꼬북칠 이렇게 안 하면 귀여워 보일 줄 알아. 그러니까. 귀여워 보일 줄 알아. 당황한 게 맞나 봐요. 아, 잘, 야, 순간이 너무 맛있다. 야, 셋다, 이거. 너는 태극 포기해라. 야, 좀 웃기려고 했다, 쎘다. 웃기려고. 야, 그렇지. 아니, 진짜 내가 이, 얘네들이랑 같은 팀을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아, 진짜. 야, 불면제로2 공격력 너무 야, 센데? 재밌다. 아, 불면제로2 괜찮은데? 아, 이게 아직도 깔게 맞나 봐요. 아직도 깔게. 이거 하지 마. 깔게 그렇게 맞나 봐요. 자, 민규, 민규 가자. 민규 뭐 있나? 민규 많긴 하지. 아, 자.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들어, 쟤는. 와. 그냥 욕하기. 그냥 막. 봐봐. 지금 세 명이 앞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불 꺼지면 누웠는데, 저 모르잖아. 야, 민규 가자.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일어나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민규야, 일어나. 저 봐봐, 저 눈치도 없고. 아, 쌓인 게 맞나 봐. 민규 형 원래 원 때는 우리 그 뭐냐 콘서트 해외 콘서트 나가서 이제 밑에 서서 이제 괜히 배 한번 들키잖아. 아, 우리 소리잖아. 아,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해외 투어를 못 나가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이제 진짜 실제로 팬분들 대면할 수 있는 게 진짜 팬 사인회 출근길. 아, 이거 알아.
정말 차에서 내려서 경호팀 분들께서 저희를 인솔해 주시고 문에 들어가는 그 잠깐 3초. 어. 거기서 굳이 스트레칭을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것도 2두. 와, 2두. 이러면서 민규야, 민규야 한번 해줘. 나 이제 나가.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와, 이건 너무 심했다. 와, 이건 너무 심했다. 나 한번 봐주세요. 찰칵 이거지. 찍혔으면 좋겠어요. 난놈이야. 난놈이야. 난놈. 민규가 진짜 똑똑하고 연예인이지, 진짜 연예인인 민규. 게 정한이 형이 그때 한번 팬티 한번 사줬었잖아. 그 되게 명품 팬티를. 아.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떤 화분 촬영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입고 살짝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보이게 막 이렇게 일부러 한 다음에 실패.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민규가 약간 아실을 좋아하네. 아, 이거 누구 섹시하지? 누가 들으면 나 변태인 줄 알겠어. 이거 계속 과시를 해, 내가.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자. 도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도겸이께 일부러 주무시는 거 아니야? 진짜 주무실 수도 있어. 아, 도겸이 있어라 뭐 없는데? 도겸이 있어라 뭐 있지? 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쟤는 그냥 무슨 말을 못하겠어, 삐질까봐. 야, 도겸이는 쟤는 삐져라는 말을 듣고 삐져. 맞아, 도겸이 형은 삐져라는 말을 듣고 삐져. 내가 지금 우리 성훈 형님, 성훈 형님 제보를 좀 받고 왔어요, 성훈 형님. 주무세요? 진짜 주무시는 진짜 주무시니까 같은데. 얘기하는 건데, 음향팀이시잖아. 그래서 음향팀한테 이제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근데 평소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신대. 지금 열애 중이시고, 연애 중이시고. 아,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연애 움직였어. 디누야, 연애 중인 성훈 형에게 한번. 너 왜 네가 시작한 걸 내한테 떠넘겨?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튤립처럼 이쁜 사람 키워다. 튤립처럼. 어, 와중에 도겸이 성훈한 거 알지? 자기 얘기 안 해. 자기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서 삐진다. 아, 나 무서워. 아, 미안해. 아, 그러니까 도겸이 형은 뭔가 삐지면 디노처럼 이제 그러니까 뭐 디노는 이렇게 진짜 메시지가 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도겸이 형은 약간 행동 양식에서 살짝이 변화가 맞아. 있어. 맞아. 뭔지 알아? 맞아. 디노는 티는 하나도 안 내다가 갑자기 이제 3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하지. 메시지가 뒤에. 오는 스타일이면 도겸이 형은 딱 뭔가 그날 녹화가 딱 있었어. 그러면은 피하지 않아? 형 밥 먹었어? 형 밥 먹었어? 바뀌어. 돈가스 뭐 먹었어? 아, 뭔지 알아. 어, 저기 있던데? 일부러 많이 걸어보고 싶지. 아. 도겸이 형 뭐, 어제 뭐 했어? 엑스포 갔다 왔어? 이런. 갔다 왔지. 아, 삐졌구나.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 왜 행복해 보이냐? 근데 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짝 진짜 삐질까 걱정해서 계속 애매하게 포장하는 게 더 웃겨. 아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 되게 행복한 꿈 꾸나 보다. 아, 슈아 형 그때 그 서로 우리 TTT 가가지고 물에 넣으려고 했다가 서로 둘 다 목에 상처 나고 괜찮은 거지? 아, 그거 괜찮아.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풀었어? 혹시 있어? 풀었어? 네가 원투 한 거야? 얘는 계속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나 물속에 밀었고 도겸이가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근데 짓더라고. 이걸 우리 팬미팅 런스루 리허설 사랑 쪽지 하고 있는데 다른 멤버 너와 날 사랑 근데 네가 진짜 그걸 한 거야. 아니야 진짜로. 와 진짜? 뭐 진짜 나 이 쪽지에 차곡 근데 여기서 근데 네가 먼저 했고 야 도겸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끝까지 나머지 스토리는 조슈아 형 주무실 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겸이 형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아니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슈아 씨 주무실 때. 알지. 야, 우지 형은 이 컨텐츠가 진짜 안 맞는 사람이야. 저 형이 이 컨텐츠가 진짜 안 맞아, 성격이 원래 애초에. 와. 야, 이거 찾아보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돼. 그러니까 어떤 멤버가 나의 뭔가 비밀을 까발리려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하든가. 야, 평상시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죄가 맞나 보다. 아, 저 뭐하지, 이제? 일단 우지 형은 여기서 어떤 말 하든 간에 일어나서 말 듣고 하지 마.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로서. 그치, 그치. 형이 제일 잘. 그러니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그치. 근데 세지. 그걸 인정할 때 보통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게 좋더라고. 아, 괜히 머쓱하니까. 내가 아 그래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야, 우리야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지. 대기실에서 다 덥잖아. 아 맨날 왜 혼자 먹고 있는 건데? 다 더운데. 아니 다 더운데 왜 혼자 먹고? 수지 형이 녹화 끝나고 이제 덥잖아 땀 많이 나고. 우리 각자 이거 보고 싶지?
승관이가 뭐 하는지 보고 싶지? 외투까지는 벗어. 이제 잠깐 마이크 이렇게. 빼고 땀 딱. 그치, 그치. 반팔을, 다른 이너를 주시는데, 분명 난 들었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우지한테, 우지야, 반팔 입을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딱 있으면 힘을 딱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거, 이거 보고 싶지? 나 근데 이너 안 입을래. 근데 여기서. 헤라클레스네. 진짜, 진짜 헤라클레스인 줄 알았어. 전선의 헤라클레스. 안 돼, 우지 몸이 진짜 좋아. 좋아. 근데. 부러워. 근데 부러워. 근데 부러워. 부러우면서 귀여우면서 부러워. 귀여웠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유, 귀엽다. 근데 부러워. 야 부승아 너도 포장하지 말고 들어와. 자신감 있지. 나도 이게 그래. 부상하지 마. 나 너한테 이지 너 나도 한 가지 좋아. 야 나도 할 말 있어. 이제. 맨날 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또 뭐 있을까? 아니야 우지야 뭐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둬줘. 저 형 긴장하고 있어 지금. 야 냅둬줘. 쟤는 퇴근 못해 내가 보기. 아 그리고 우지 형이 데뷔 초 땐 정말 애교 많은. 맞아. 이제 한창 애교가 싹 빠졌다가 다시 요즘 귀여움으로 다시 캐릭터를 잡아가고 잡아가고 아, 다시 요즘 잡아가고 있어. 있어? 2020은 진짜 우아행 이게 조금 지금 야 코에 소리 많이 나. 우아행 우지가 왜 그렇게 바뀐지 모르지. 왜 뭐야? 얘가 갑자기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어. 핑크색. 아, 진짜? 그래서 속옷을 다 핑크색만 입어. 진짜로? 아 진짜. 너 눈 좀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아, 해명하지 마. 말아 대박. 아니야. 거짓말하는 건 말이야. 조용히 해라 클라스. 야 솔직히 핑크색 끈지 몇 개 있어. 야 일단 얼굴이 핑크색이야. 좀 조용히 들어와. 와 너무 힘들다. 아 재밌다 부면제로. 아 좋아 오케이 이런 바이브인 거죠 오늘. 아 이런 바이브. 다 들어와. 다 죽었어. 들어와. 들어와 이씨. 들어와. 원희야 긴장하지 말고. 들어와. 편하게 해. 오케이. 오케이 데이씨. 일단 원우 형은 최고지. 원우 형은 대화 속에서 되게 고지식한 척하는 단어들이 많아. 아, 윤식한 척. 유식한 척.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리 컴백 트릴러가 딱 나왔어. 우리끼리 영상 보고 야 괜찮다 느낌 있다. 아 좋다. 되게 가볍게 우리 감정을 표현했는데 옆에서 조용히 지나가더니 와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뭐라고? 트랜지션이 되게 트랜지션? 트랜지션인 건 알겠는데. 아, 전문 용어를 쓰는 거야. 나는 영상 쪽에 멤버들보다는 조금 더 유식하다 있다. 그거를 지나가면서 가볍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원우 진짜 밝아졌어.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던 애가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 이해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아니 로봇이야? 로봇이야? 원우가 베이스 원우 형. 야, 원우 형 진짜 칼퀴하고 싶구나 너. 원우 형 비럴 스윗에서 뮤비에서 달리기 신 알아 혹시? 어. 특유의 달리기 포즈가 있어. 한 바퀴 뛰어줘. 그모 어떠? 야 진짜 맞아, 원우 저렇게 뛰어. 원우 형! 원우 형 뛸 때! 네! 소중을 약간, 요렇게 뛰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아역대에서도 저 형이 되게 잘 했잖아. 되게 잘하고 멋있는데, 살짝 품이 안 나. 약간, 닥쳤어, 약간. 약간, 총각김치 같아. 총각김치? 총각김치. 저러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 수고하신다 이러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별것도 아닌데요. 오늘 로봇살 돌겠는데. 아 너무 좋다. 뛰는 걸 항상 내가 지금.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예쁘다 내가 해내서. 그리고 계속 자기가 뭐라고 멤버가 누가 웃기잖아? 어 승관이 오늘 좋아. 김구라 형님이야 뭐야 자기가. 제발 너가 좀 잘해봐 제발. 아, 제발 부탁해. 안돼 안돼. 잘하려고 하면 안돼 안돼 아무 잘하지 마. 원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아 맞아 맞아. 안돼 안돼. 잘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재밌어져. 아 해명하지 마. 변명하지 말고 해명하지 마. 조용히 돌아와 자리로. 오늘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어 잤어? 아니야 원우 지금 화났어. 아니면 화났어. 어피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네. 아, 오늘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래? 그냥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나 일단 호시 형 가만. 나 일단 호시 형 그 호시 형이 멋있는 척할 때나 정색할 때 그 다음에 또 무대에서 뭔가 개인 포즈 지을 때 하는 표정 따라 할 수 있어. 저기 조명 받으면서 봐. 약간 뭔지 알지? 입술이 이 형이 참 고정이 딱 잘 돼 있어. 맞아 맞아. 뭔지 알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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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항상 다리는 이렇게 좀 벌어져 느낌이 약간 이렇게 서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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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야 비슷하다. 우와 똑같아 잘한다. 뭔지 알지? 궁금하지? Rock my head, rock my head 하면 이제 원래
그 이거잖아. 악마해. 근데 이 형은 살짝 이게 있어서. 오 맞아 맞아 맞아. 악마해. 오 맞아 맞아. 악마해. 그다음에 진짜 이게 히트할 때도 막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또 약간 이게 체형 이렇게 돼갖고. 우리 둘이 딱 동선이 여기야. 딱 지금 호시 형이 여기 있어. 호시기 때 진짜 우리 둘이서. 근데 혹시 아까 호시 형이 나한테 입술 피어싱 어떤 거 있잖아. 호시 형 앞머리 다들 어때? 야 나는 나 진짜 나 원장 형한테 진짜 말할 거 했어. 나 그분한테 원장님이라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앞머리도 앞머리인데 눈썹 스크래치는 했어. 그게 좀 과했어. 눈썹 스크래치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진짜? 이게 컨셉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하고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왔다. 근데 우리 운동장 관장님 형이 보시더니 뭐야? 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밀고 왔더라고. 밀고 왔어요. 두 개로. 약간 연습할 때도 우리 라이브 연습하면 호시 형 유단히 약간 라이브를 좀 티내는 듯할까? 연습할 때 처음 느낀 심장. 알았어 알았어 너 잘해 알겠어. 알겠어. 저기 보컬실 냅두고 왜 여기서 크게 하는 거야? 너 잘한다고 그래 너 최고예요? 너 최고예요? 동준이 형 해명하지 마. 사람이 돌아와. 해명하지 마. 아, 너무 재밌다. 2021년 여름 가평 풀장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사건. 그날의 왜곡된 기억을 지금 타이밍 스탑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하는데? 사건의 전말. 형의 입장은 어떤데?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슈아가 나한테 이렇게 뭘 거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받아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이제 사랑 쪽지 부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 내가 봤으니까 수양이 상처가 난 거지? 수양이 상처가 났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기억에는 형이 이제 날 밀었으니까 그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거다. 한 번 미안해 하다가 근데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상처를 입고 미안하지만 형이 밀긴 했던 거였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수양이 이제 화가 나고 수양은 억울함 하나면 있어. 눈이 시작 커져. 동영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했잖아. 내가 억울한 정신 맞다. 그리고 내가 슈아 형이 이제 또 우리 다 같이 내 눈썹 스크래치 얘기할 때 웃었잖아. 근데 딱 소리 들으니까 슈아 형이 무슨 소리가 이제 있는데 그게 부러운 눈빛 좀 있더라고. 근데 왜냐면은 내가 눈썹 스케치 딱 한 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 여기다가 이제 피어싱을 붙였더라고. 맞어 맞어 맞어. 내가 딱 물어보니까 쓱 가가지고 저 호식 저렇게 멋있게 해주면 어떻게 나도 눈썹 뭐라도 해줘 약간 이렇게. 저거 취향이랑 도겸이랑 말싸움할 때 나왔던 저 표정. 맞아 저거 저 표정. 약간, 저 표정. 약간 너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 난다. 그럼 항상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약간 자꾸 나를 좀 따라하는 게 있지. 내가 좀 탈색하면 자꾸 탈색하고 꺼머리 라이벌이네 형이. 자꾸, 라이벌이네. 자꾸 뭘 하고 싶나 봐. 호시야 난 머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조슈아는 호시가 롤모델인가 봐. 잘하면 오늘 그 메시지는 슈아한테 올 수도 있겠다. 설명하지 마. 맞아. 교차해. 시향 뭐 기분 나쁘고 그랬어. 야 표정. 시향 진짜 기분 나쁠 때. 아 화는 안 났는데. 화는 안 났는데. 쟤 할 거 있냐? 정한이 형 근데 생각보다 할 게 많긴 할 거. 많아? 난 없어. 난 생각이 안 났는데 뭔가 많이 쓸 캐릭터야. 나는 이게 정한이 형이 아 이러다 곧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anyone 노래 막 시작하면 아 저 형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처 형도 진짜 고집 센 게 제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침하지 말라고. 우리 진짜 그 음악방송 산옥하면 이제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3, 2, 3, 2도 아니야 1 하고 틀어가 직전에 뜨뜨뜨 메트로놈이야. 아 형이 기침을 진짜. 많이 해요. 두 개의 기침이 있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약간 무조건 해야 되는 의식처럼 왜 또 포장해주고 있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정한이 형은 다 자기가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형 말처럼. 고잉에서 솔직히 막 되게 똑똑한 힘이 잘 심어졌어. 뭐야 그거 잘 심어졌어. 근데 그거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 막 우리가 다 쩔쩔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농담이야 농담. 아무 하지 마 들어와. 아무 하지 마 들어와. 아니 누구 얘기? 아우 얘기가 재밌네. 여기 너무 눕기 싫다. 굿자리 준비됐니? 쿱스 서비스 3분만 더 주세요 저희가. 아 왜? 아 왜? 아 1편에 안 왔으니까 1편 포함해서.
아, 그저라. 가자.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가보자. 흡수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오래 봤지만 되게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파오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옆에 보면은 막 이번 시즌 컬렉션이 막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오, 뭐 쇼핑했나 보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연습실 가면은 또 다른 브랜드의 컬렉션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 그렇게 입은 거를 알아봐줘야 돼. 그치. 알아봐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피사 어떤 명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명품 브랜드 입고 왔어. 그럼 그냥 이쁘다 끝나면 되는 건데. 야, 민기야, 피사 가봤는데 이쁜 거 많더라. 우와, 소름 돋았어. 우와. 그리고 자기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 동네 방에서 다 알릴 때. 아, 미버스에다 올릴 때. 그러니까 쿱스 형이 이제 작심삼일이 좀 심해. 자기도 알았나 봐. 너무 귀여웠던 게 그 미버스에다가 이제 운동 시작. 이렇게 한다면 우지호 씨가 놀리겠지?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쿱스 형은 약간 인간 싸이월드야. 고감성이 있지. 그렇지. 인싸. 진짜 웃기다. 들어가자마자 프리스타일 Y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인싸인 거야. 근데 이 형 진짜 대단한 게 진짜 고가의 시계를. 맞아. 놔두고 다녀. 맞아. 이 형은 맨날 버리고 다녀, 맨날 사고. 맞아. 그걸 몰라. 고가의 자전거도 놓고 다녀. 내가 저번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 고가의 자전거가 한 달째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몇 번 탔어. 여기서 고백을 해버리네. 저것 때문에 이거 될 수도 있어. 아니, 뭐 타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안 타는 것보단 누가, 그래. 누구만 타야지. 위험해. 아니, 나도 그러면은, 이게, 혹시나 기분 나빠지면 장난이니까. 다 만들어낸 거야. 아니, 차에 물건 잘 놓고 다니잖아. 모자가 한 5개 정도가 있어. 만드는 게 아닌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싶어져가지고 딱 앉았는데, 모자 이쁜 게 있네? 딱 있어. 사이즈도 딱 맞네? 딱 연습실 갔을 때니. 이제 쿱스 형은 또 그런 거 발견하면 또 그냥 못 지나가니까. 맞아. 그래서 진아, 그거 내 모자다? 아, 형 미안해, 왜 바로 줄게. 아니야, 써. 니가 막 안에도 쓰려고 했어. 야, 니 거는 챙겨가. 그래, 아니 죽는 자가 인자 지고. 아니 진아, 근데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아, 그래도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괄리더라서 그치? 너무 든든해. 항상 우리 멤버들의 관계성을 생각해주고 막 따뜻하고. 오케이. 좋았다. 맛있어? 잤네. 자, 상위 몇 명이죠? 세 명. 아, 제발. 진짜. 제발. 기대는 해보자. 기대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 연습을 한번 가야지, 형. 야, 그치. 연습을 가야지. 아니, 그렇게 웃어댔는데 왜 이렇게 기대되지? 네. 아, 꼴찌부터. 와, 이야 봐봐, 아직 은근히 많이 떨린다. 내가 하위권이야? 그렇지? 네. 43. 편차가 43. 많이 났네. 편차가 43. 최저랑은 최. 34. 프리스타일을 거슬렸던 거지. 와. 야, 가능성 있는데, 이제? 아, 호시 32. 공동 5등! 호시 5등. 와! 나 가능성 있겠는데?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조슈아 도겸 가서 얘기할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조슈아 도겸 가서 얘기하나요? 퇴근자! 네? 오케이, 퇴근자. 상위 3명! 그... 아, 5등. 오케이. 아, 네. 잠깐만! 퇴근자! 우와! 아, 야, 도겸 조슈아! 도겸 조슈아! 나도 안 하죠! 그러면은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형, 이 정도면 고잉에서 생일 선물 준 거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아, 다음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로. 도겸, 나 바꿀래?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퇴근자 정한, 조슈아, 도겸.